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의 세상 톡톡입니다. 라이칭더가 대만 총통에 당선되고 난 후 반응이 어떤지 제가 이제 외신을 찾아봤더니 결론부터 말하면 차삐징 앞으로 대만 다루기 더 힘들겠어요. 모든 외신의 결론은 전임 차이잉원 총통보다도 라이칭더 총통을 다루기가 베이징 입장에서는 더 힘들 거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BBC에 좋은 기사가 났는데 BBC에 난 기사에 의하면 차이나는 지금 라이칭더 신임 총통을 트러블 메이커, 데인저러스, 아주 위험한 분리주의자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이 맞아요. 이 민진당 내에 파벌이 있는데 이 라이칭더는 대만을 분리 독립시키는 걸 주장하는 파벌이 됩니다. 이것이 민진당 내 새로운 파벌인데 아주 강경파죠. 그렇기 때문에 뭐 젊은 시절에는 라이칭더가 뭐 공식적으로 대만 독립을 선언해야 된다 그러면서 리퍼블릭 오브 차이나를 건설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답니다. 베이징의 유니언 유니버시티 교수는 BBC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야, 라이칭더는 진짜 예측할 수 없는 인물이기 때문에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모른다고 이제 우려를 했다 그러는데 지금 베이징은 뭐 쉽게 말하면 쪽팔리죠. 이렇게 여러 가지만 정치 공격이나 무력 위협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 충격에 휩싸여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라이칭더의 총통의 당선에 대해서 이제 원론적인 논평하고 비난만 하고 있습니다. 뭐 라이칭더가 당선됐더라도 양안 관계에는 원 차이나 폴리시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전 민진당은 대만의 민심을 반영하는 주류, 메인스트림이 아니다고 중국 정부의 타이완 어페어스 오피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블링켄 국무장관이 이야, 라이칭더가 이 총통에 당선한 거는 대만인들의 민주주의를 향한 그 용기, 열기가 이제 뭐 결실을 본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중국 외무부가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블링켄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아주 부적절한 시그널을 대만의 분리 독립주의자들한테 보내고 있어. 이렇게 막 난리를 치니까 또 미국의 대통령이 이중플레이 한 거예요. 블링켄은 악역하고 미국의 대통령 상황을 가면서 우리 미국은 대만의 분리 독립을 이렇게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일단 이렇게 베이징을 달랬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대만 사태를 보면 이 지금 베이징 입장에서는 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대만 사태가 이걸로 왔느냐고 지금 이렇게 한탄할 지경인데 제일 큰 자충수는 2015년에 대만 국민당의 마인주 총통이 쫄랑쫄랑 베이징으로 달려가지 않았습니까? 아, 그때 시진핑은 완전 띵호화죠. 뭐, 70년 만에 대만의 지도자가 베이징에 고개 숙이고 왔으니까 뭐, 양안 관계 통일이 이제 뭐, 이 가까웠다. 이제 대만하고 차이나나 이제 한 나라가 된다고 막 이렇게 막 이야기했는데, 이게 시진핑 주석이나 마인규 총통한테 엄청난 악수가 돼갖고 돌아온 겁니다. 2015년에 막 난리 쳤잖아요. 그러면서 마잉주 국민당 그 총통이 대만에 와서 야 이제 뭐 중국하고 한나라 됐는데 무슨 뭐 국방비를 지금 이렇게 국방비를 삭감하고 그 다음에 군 복무도 4개월 확 단축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대만 국민들이 느끼기에 이상하다. 저거 대만을 중국에 넘길래는 거 아니야? 그래갖고 2016년에 선거에서 민진당한테 정권을 뺏겨버립니다. 이 국민당의 마인주 총리의 결정적인 착오는 뭐냐면은 이 국민당 머릿속에는 자기들은 차이니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중국 본토에서 나왔기 때문에. 근데 여론조사에 하면 대만 사람들의 대만의 유권자가 변한 거를 국민당이 모른 겁니다. 저 재미있는 여론조사인데 1995년에는 대만 사람한테 야 너 뭐냐 너 아이덴티티가 뭐냐 그러면 내가 차이니스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28%랍니다. 나는 타이완이스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20%니까 1995년에는 중국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훨씬 많았어요. 그리고 마잉주가 베이징에 쫄랑쫄랑 간 2015년에는 나는 타이완이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60% 정도로 확 올라가고 나는 차이니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3, 4% 뚝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대만의 민심을 모르고 국민당이 바보같이 그 베이징에 가서 무슨 뭐 하나의 중국 뭐 앞으로 합쳐진다 통일된다 떠들으니까 민심이 확 돌아가고 민진당을 뽑은 겁니다.
저 사진을 보면 열광하는 대만의 평범한 그 국민들이 있는데, 특히 젊은 계층들은요, 언젠가는 중국과 합쳐진다, 뭐 통일된다, 원 차이나 폴리시 통일된다고 뭐 생각하는 사람은 10% 미만이래요. 그러니까 이미 대만 사람은 자기들이 타이완이스고 차이나하고 별개의 어떤 아이덴티티나 정체성을 가졌다고 이렇게 민심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이징으로 봐서 두 번째 자충수는 7년 동안 온갖 압박을 가했잖아. 7년이니까 2016년에 이제 민진당이 집권, 차이잉원 총통이 집권하고 온갖 압박을 다했잖아. 뭐 경제적으로 제재하고, 군사적으로는 비행기 띄우고, 대만 해협에 막 해군이 무력 취하고, 어떤 때는 미사일도 막 쏘았잖아요. 그 다음 외교적으로는 차이 대국 차이나답지 않게, 아직도 태평양이나 이 중남미 조그만 나라들은 대만하고 외교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뭐 이 남태평양의 솔로몬 제도, 니카라과, 온두라스 이런 나라는 외교관계 맺는데, 이거를 압박을 하고 뭐 돈을 집어줘 갖고 대만하고 단교하고 중국하고 수교하게 맺긴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이렇게 압박하면, 되게 이제 압박을 하면요, 두 가지 반응이 보입니다. 상대국 국민들은 이거 뭐 이렇게 굴복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꾸로 말하면 더 반감이 세지는데, 이번에 대만 케이스는 중국에 대한 반중 정서가 높아져서 이번 대만 총동 선거 결과 나왔는데, 저 외신에 나온 걸 보면 이 대만 국민이 외신 기자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시진핑 need to be quiet. 그러니까 시진핑 이제 좀 조용하라. 대만에 개입하고 막 그러지 말라. 이런 식으로 대만 민심이 엄청나게 반응하고 있는데, 자, 이 지금까지 말한 결론을 보면, 제가 외신을 살펴보니까 중국 공산당이 대만인들을 중국 공산당 지배로 받아들여 설득하는데 실패했다는 겁니다. 이거 지금 굉장히 양관계를 해석해도 심각한 문제죠. 이 원 차이나 폴리시라니까 언젠가는 대만이 중국의 그늘 아래 들어가는데, 그러려면 대만 국민들이 중국 그늘 아래라는 건 중국 공산당의 그늘 아래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이걸 받아들이도록 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중국 공산당의 이미지를 대만 속에서 좋게 맹글어줘야 하는데, 딜이 막 경제적으로 조지고 외교적으로 압박하고 무력 취하니까 역작용 반대 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베이징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는, 좀 속된 말로 표현하면 베이징 입장에서는 라이칭도 또라이거든요. 차이잉원 총리보다 더 또라이 같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미국도 이 외신에 한 거 보니까 라이칭도가 더 전임 그 이 차이잉원 총통보다 프로버티브, 더럽게 막 선동적이라고 이야기한 거 보니까 베이징이나 미국이나 비슷하게 보는 건데, 이걸 라이칭도 총통이 어느 날 갑자기 대만 독립선을 공식적으로 해버리는 겁니다. 해버리면 이건 베이징은 발칵 뒤집히고 미국도 입장이 곤란해지는 거죠. 근데 라이칭도의 정치적인 행보를 보면, 1단계는 자기가 이제 그 아까 분리 독립 파버릴 때는 뭐 공식 독립선언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에 부총통을 거치면서 약간 이렇게 안목이 넓어지고, 요번 선거 캠페인에서는 대만은 이미 주권 국가이기 때문에 별도로 무슨 뭐 독립선언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고, 당선되고 난 다음에 한 기자회견에서는 양안 관계를 좀 밸런스, 균형 있게 접근하겠다고 약간 이렇게 수위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인들은요, 국민의 민심을 따라가거든요. 근데 국민의 민심이 차이나에서, 자기는 차이니스가 아니고 타이완이스라고 이렇게 움직이면은 총통도, 라이칭도 총통도 민심에 따라가다 보면은 어느 날 가바지하게 독립선언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일은 저는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가장 비교하는 애가 우리 6.25 전쟁 때 이승만 대통령의 방공포로 속박이잖아요. 사실 휴전협상을 1951년부터 시작했거든요. 근데 2년 넘게 휴전협상이 타결이 안 되고 질질끈 게 포로 교환 때문에 그랬습니다. 북한은 뭐 이 잡힌 모든 포로를 무조건 북쪽으로 보내라 그러는데, 이 잡힌 포로 중에서는 방공포로가 있거든요. 옛날에 국부군에 있던 사람들, 강제로 의용군에 끌려간 사람은 자기는 북한에 안 가겠다고 막 그랬는데, 이것 때문에 2년 동안 해결을 못하는데, 이걸 딱 보고 이승만 대통령이 웃기지만 미국한테도 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야밤에 우리 방공포로 수만 명을 석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평양도 분노하고 미국도 뭐 난리 난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수만 명이 나가가지고 민간에 숨어버렸는데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뭐 이게
여튼 이 휴전협상에 걸림돌이 되는 방공 포로 문제가 미국이 원하지는 않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약간 또라이 돼갖고 해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1950년 7월에 휴전협정이 타결된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라이청도가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외신에 보면 이렇게 났어요. China with few good options. 지금 베이징 미사일은 뾰족한 묘수가 없다는 거예요. 뾰족한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5월 달에 라이칭도가 취임할 때까지 기다리고, 금년 3월에 공산당 양해가 있습니다. 그때 가서 어떤 대만에 대한 기본 정책을 세우는데, 지금 우리가 제일 관심 많은 거는, 야, 그러면 진짜 이제 무력 행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2027년까지 전쟁 준비하라고 그랬을 거고, 그 특히 이제 뭐 민진당 더이 까칠한 라이청도가 총통되니까 이제 뭐 대만은 무력 침공해갖고 강제적으로 뭐 통일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그러기는 쉽지 않을 거래요. 그리고 또 이 총통 선거 전에 중국의 인민해방군이 만약에 대만을 독립시키려는 음모, 플롯, 음모가 있으면 스매시 해버리겠다냐. 우리말로 말하면 박살 내버렸다. 이렇게 으름장을 놨는데, 총통 선거 결과 후에 인민해방군이 아무런 성명서를 안 내고 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베이징 내부적인 고민은 뭐냐 하면은, 외신의 보도에 하면 Chinese economy is struggling. 그러니까 뭐 이 살아남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고 있는데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있겠냐고 외신은 보고 있는데, 제가 생각에는 군사적인 상륙작권의 어려움도 있지만 경제적 이유 때문에 함부로 대만 침공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러시아하고 차이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러시아가 그냥 무지막지하게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서 서방이 경제 제재해도 껏도 없잖아요, 러시아가. 왜냐하면 러시아는 가스하고 석유를 수출해갖고 경제를 지탱하는데, 차이나, 인도, 터키가 사주니까 버티는 건데, 중국의 경제 구조는 다릅니다. 중국은 대외 관계를 단절시켜버리면 서방세가 경제제재를 하고 수출 못하고 수입 못하고 그러면 중국 경제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중국이 대만 침공을 못하겠다는 거는 뭐 전쟁 비용 그런 게 아니고 중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외신의 결론은 뭐 빼찍은 이렇게 대안이 없잖아요. 그리고 유일한 뭐 방법은 계속 으르렁으르렁 뭐 무력적으로 위협하는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도 원더풀입니다.